사이비 종교에 허황된 교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이비에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문을 낳습니다. 성범죄자 혹은 범죄자를 시대의 구원자로 믿거나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는 행위 등은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사이비에 빠지는 원인은 교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신격화된 교주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이비는 사람의 심리나 처한 환경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관계에 취약한 이들에게는 관계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로 다가가죠. 사이비에 빠진 사람 중 처음부터 그들의 교리를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 혹은 그 외의 심리적 요인들이 반드시 작용합니다.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특별히 심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짧게 다섯 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보이스피싱과 사이비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보이스피싱과 사이비 종교는 심리학에서 사람을 속고 속이는 문제를 다루며 항상 같이 다루는 주제들입니다. 보이스피싱과 사이비 종교의 공통점은 바로 사기이죠. 보이스피싱의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많이 알려지고 경각심이 높아져서 피해가 줄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전화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4,440억 원, 연간 피해자는 약 5만여 명으로 하루 평균 130명 이상이 전화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액은 전년 대비 82.7%가 늘어난 수치이고요. 2019년 상반기 피해액이 무려 3,056억입니다. 작년의 70% 규모죠.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공익 광고도 만들어지고 피해 예방 홍보도 하는 등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집중 단속도 하지만 매년 피해액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연령층도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보이스피싱에 취약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피해자와 20, 30대 피해자 숫자와 피해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20대에서 30대 피해자가 적을 것이라는 추측은 편견에 불과하죠.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직업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심지어 금융권 종사자도 있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역시 경각심의 부족입니다. 현직 경찰이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공익 광고도 의심이 안심이다 라는 문구를 내세웠죠. 그래서 경찰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각심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한테 접근하겠어? 내가 빠지겠어? 사이비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경각심이 부족하죠. 두 번째로 사기의 수법이 진화한다는 점입니다. 경각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기를 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니 나도 모르게 깜빡 속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피해자가 늘고 정보력이 뛰어나드는 20대, 30대도 보이스피싱 피해에서 예외가 아닌 현실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는 방증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가 널리 알려졌는데 소위 위장포교, 모략포교라고 하는 신천지의 교묘한 포교 방식이 많은 사람들을 속였고요. 그것이 20만 이상의 세를 갖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예방은 경각심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각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봐서 알고 있는데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의 각종 교묘한 위장포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그만큼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결말은 황당하고 허무맹랑하지만 끝이 아닌 과정, 이 과정이 중요하죠. 누가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였는가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심리 조작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